심장 3주년 스페셜 2탄. 널 좋아해.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어떤 남자인지. 원래 모르겠었는데 제가 이제야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냐. 혹시 네 제가 저요? 이것도 잘하고요. 진짜 말쓰기 같아요. 나가 딱 안 왔는데 긴장 느껴지는 거예요. 대박이다. 내가 미스코리아를 거짓된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분이 30년 집답게 제목들 역시 또 너무 세요. 다들 지난주에 네. 분명히 예, 그 예. 예고를 했죠. 했잖아요. 예, 예. 별량 우리 별량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브라운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고 강심장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이거 또 혼수를 제대로 장만해서 지금 결혼을 할 것이다. 요즘 또 이게 복중태아가 또 혼수하고 늘 이야기 하니까. 예. 예비 품절요. 별 씨의 토크로. 네. 일단 뭐 저 말풍선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 사고 쳤어요. 심하게 쳤죠. 큰일 났네. 근데 이맘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맘때 좀 더 편하게 등에 기대고. 예. 편하게 저는 지금 이 녹화가 어떻게 편집이 돼서 어떻게 나가고 이게 이제 저의 지인들로부터 어떤 연락을 제가 받게 될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하 씨가 뭐라고 뭐 얘기를 해주던가요? 오빠는 저한테 오히려 그냥 잘하고 오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왔더니 아까 저는 이 남자가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잘하고 와 이렇게 그냥 딱 쿨하게 얘기했는데 왔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피디님서부터 그래서 잘해주라고 일단은 강심장에 나와서 처음 얘기하는 거고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심해 주세요. 대박이다. 네. 박경림 씨 어때요? 이맘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지금이 초반이면 굉장히 조심해야죠. 제가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네. 제가 유부녀가 됐습니다. 네. 뭐야 이미? 유부녀? 유부녀요? 아니, 이제 되잖아요. 결혼은 그렇죠. 이제 되잖아요. 되는 건데요. 결혼식이 네. 이제 좀 남아 있지만 네. 아직 안 됐어요. 결혼식이 11월 30일이니까. 지금 제가 아마 구청에 가서 네. 이 등본 동사무소에서 떼보면 네. 저는 이미 유부녀예요. 혼인신고 한 거예요? 아이고 세대 기자회견을 앞서서 그 분께서 하셨잖아요. 네. 성공위반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야 갑자기 네. 절대 속도위반 아닙니다. 네.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고 조금 약간은 예민하고 또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도 나가고 이랬던 부분이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냐? 왜 이렇게 급하냐? 혹시 점점점 하는 이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정말 아니고요. 네. 정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분께서 너무 이제 본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하고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굉장히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자회견에서 이제 막 언급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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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제 연관 검색어에 별 혼전 순결 이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인터뷰를 또 네. 했기 때문에 네, 그 혼전 순결 사역을 했다고 네네 예. 네. 사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네. 이렇게 주책 떨어지 너무 많이 원망스러웠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지켜야 할 선을 정해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저 나름의 가치